안녕하세요. 은생노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메가윤입니다. 저희가 저저번 주에 영상을 한번 못 올렸었죠? 그때 한번 오메가윤님이 시험 때문에 못 올린다고 했었잖아요. IELTS 시험이라는 거를 봤었는데 전 네. 사실 IELTS가 무슨 시험인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야? 제가 네. 그랬거든요. 미국 권역에 진학을 하거나 직장을 갈 때 이제 토플이 필요하고 이제 영국 권역에 이제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네. 취업을 하거나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IELTS 시험을 보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이제 식민지였던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거의 대부분이 영국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켈러 코스라고 하죠. 학사 코스를 진학을 하려고 하면은 IELTS 5.0 이상이 돼야지 학사 과정에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조건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IELTS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네. 토익이나 토플이나 IELTS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시험을 봐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희한테는 너무 생소했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좀 시험 준비 기간이 엄청 짧았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네. 한 대략적으로 실제로 준비한 기간은 한 2주 정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짧았어요. 네. 네. 결코 영어를 잘하거나 이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수준,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간단하게 문자 텍스트 보내거나 식당이나 상점 같은 데 가서 주문을 하거나 이 정도까지의 대화는 가능은 한데 근데 저는 순수하게 영 알못의 영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혹시라도 말레이시아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듣고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IELTS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쿠알라룸푸르에도 있고 지사가 페낭에도 있고 조호바루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 근처에 페탈링자에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네다섯 군데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시험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기존에 시험을 보던 종이로 받아보는 시험이 있고 현장에 시험을 보는 장소에 가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홈에서 컴퓨터로 이것도 원격으로 시험을 보는 방식이 있고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시험지를 통해서 보는 방식은 미리 시험지를 받아보기 때문에 네. 한번 훑어볼 수 있다는 네네. 얘기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저희가 한번 훑어볼 수가 있고 줄을 쳐가면서 단어의 맞아요. 구절을 끊어가면서 해석을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버릇이 있는 분들은 이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시험 장소까지 꼭 가야 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고 채점 결과를 받아보는데 약 2주가량 소요가 돼요. 정확히는 13일이 소요가 되고 현장에 가서 컴퓨터로 보는 방식은 라이팅 시험을 볼 때 이 단어수가 최소 단어수가 정해져 있는데 자기가 단어수를 얼마나 적었는지 카운트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리하고 그 카운트를 할 수 있다는 게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 수가 있는데 그 네네네. 수를 세워준다는 거죠? 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에처럼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아보지 못하니까 문제를 미리 예상하면서 보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있겠죠.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운트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다. 3, 4일 안에 채점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건 굉장히 좋네요. 네. 집에서 보는 방식은 아까 말해드렸던 두 번째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사실 돈 일단 방 안에서 다른 거 뭐 컨닝을 할 이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점은 시험장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시험과 마찬가지로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응시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험에 응시하는데 21만 원이면 사실 엄청 부담되잖아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발간한 헤드웨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헤드웨이라는 교재가 영국판이 있고 또 미국식 영어로 한 게 있고 버전이 두 개라고 하더라고요. 이 교재를 쓰면 좋은 점이 온라인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교과서와 워크북이 있는데 교과서와 워크북에 대한 오디오 소스도 다 같이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수업의 이 커리큘럼 방식이 네. IELTS 시험 보는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네. 듣기, 말하기, 쓰기, 해석하는 게 리딩. 리딩.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저는 여기 와서 꾸준하게 사용하던 어플이 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학 어플이죠. 듀오링고. 듀오링고를 꾸준하게 했었습니다. 하루에 한 단어씩 꾸준하게 했고, 사실은 듀오링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학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단어나 문법 같은 게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IELTS 이제 시험 파트는 총 4개더라고요. 첫 번째는 리스닝. 리스닝이 총 40문제이고 거의 대부분 주관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리딩. 리딩 같은 경우에도 40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라이팅. 파트가 1, 2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은 일정한 이제 차트나 그래프 같은 거를 분석을 하는, 어떤 게 증가했습니다, 어떤 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문구를 쓰는, 그게 파트 1이고, 두 번째는 일정한 주제를 놓고서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뭐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에세이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라이팅 방식은 이 최소 미니멈 단어 개수가 150개고 두 번째 라이팅은 200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 수를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어 수를 채우는 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까 컴퓨터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IELTS는 예전에는 원래 시험관하고 대면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스피킹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원어민하고 같이 1대1로 스피킹 시험을 보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자기소개하는 거, 간단하게 이름이 맞냐, 학생이냐, 어떤 거를 공부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두 번째는 하나의 카드를 줍니다. 큐카드를. 큐카드를 줘갖고 여기에 대해서 1분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토론을 하는 방식이고, 뭐 더 물어볼 거나 아니면 자기가 더 말할 게 있는지 그렇게 답변하는 방식이었고, 총 시험 시간은 이 리스닝부터 라이팅까지 다 보는데 대략적으로 3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돼요. 네.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1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네. 리스닝과 리딩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IELTS 테스트 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저도 그거를 이번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거기에 가시면 회원가입을 하고서 그냥 온라인으로 우리 컴퓨터 시험을 보는 방식과 동일하게 IELTS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몇 점인지 바로 객관식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거를 계속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다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엄청 빠르게 네.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천천히 얘기를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어민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볼 때 점수가 3.5에서 4점밖에 안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는 단어가 어렵다 이거를 떠나가지고 지문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읽다가 끝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꾸준하게 계속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리딩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보면은 4등급에서 5등급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네. 이 두 가지에서 4등급에서 5등급 사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쓰는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그래프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그래프이다. 증가하는 거는 무엇이고 감소하는 거는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향이 있다. 전부 다 증가하는 경향이다. 아니면 전부 다 감소하는 경향이다. 뭐가 비교가 된다. 길지 않게 단락마다 한 세 줄 정도씩 적으니까 거의 한 130단어, 140단어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세이를 쓰는 거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갖고 쓰는 건데, 본론 같은 경우에는 팩트 1, 팩트 2 이런 식으로 쓰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0단어 정도 쓰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70단어 정도 썼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령이 있는데, 이 영어 학원, 영어 전문 학원 준비하는 학원들에서 유료로 첨삭을 해주고 어떻게 작성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게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쓴 에세이 내용을 챗GPT 아시죠? 챗GPT에다가 내가 IELTS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거에 대한 첨삭을 해줘 하면은 챗GPT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 쓴 부분과 잘 쓴 부분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첨삭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유료로 라이팅 시험을 첨삭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ELTS 그 시험센터에서 보면은 모의고사의 주제가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게 주제로 계속 라이팅을 써가지고 그거를 챗GPT에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어떤 거다 이렇게 써주거든요. 그거를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게 질문이 한정적입니다. IELTS 같은 경우는. 네. 예, 질문은 간단한데 우리가 대답을 얼마나 거창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는 거니까 기본적인 예상 질문들을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답변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챗GPT가 또 알려줘요. 모범 답안을.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써가지고 한 번씩 쭉 읽어보다 보면은 스피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전 사실 누구랑 계속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에 아는 지인이 있나 누구지? 했더니 챗GPT 분과 함께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도움을 좀 받았어요. 네. 예. 챗GPT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도 할 수 있지만 대화를 할 때는 이 핸드폰으로 하는 게 좀 반응이 더 빠르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한 일주일? 네. 일주일 정도 반복을 해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점수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결국에는 오늘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예. 저희 엄청 마음 졸였거든요, 사실은. 예. 저는 5등급을 받습니다. 5.0을 와. 받습니다. 밴드 5.0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0 같은 경우는 뭐 발로 해도 받아. 근데 사실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희 같은 40대 직장인들이 네. 영어에 대해서 크게 접하지 않던 사람들이 IELTS를 준비해가지고 5.0을 맞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4.5를 받았고 네. 그 다음에 리딩 같은 경우도 4.5를 받았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라이팅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했다고 했잖아요. 일정한 자기만의 형식을 가지고서 어렵지 않은 단어로 틀리지 않게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논점을 벗어나지 않게 그냥 우리 옛날에 논술시험 보듯이 그냥 논점만 벗어나지 않게 어렵지 않은 단어로 쓰게 되면은 얼마든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 평가에서 6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6점이니까 앞에 것까지 평균을 내면 이제 5점이 그렇죠?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스피킹 시험. 스피킹은 저 같은 경우에는 5점을 받았어요. 근데 와. 사실은 그 감독관이 물어본 게 저한테 물어본 거는 이름이 뭐냐?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냐?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만족하냐? 마음에 드냐? 이사할 계획이 있냐? 요즘에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을 많이 하느냐?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에서는 어떤 직업이 인기가 있고 그렇게 직업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딱 이 질문이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시험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말을 더듬게. 근데 막상 정말 1대1로 이렇게 시험을 보면요. 이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말하는 것처럼 절대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은. 중요한 거는 다시 말을 했던 거를 다시 뭐라고 얘기했죠? 하고서 뭐 pardon me? 뭐 sorry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있어서 감점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좀 주의를 해라. 이제 네. 그 말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느낌이 있다면 그냥 일단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말레이시아 대학 일반 네. 학사 과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돼요. 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 은생노라님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종속비자를 같이 받을 네, 수가 맞습니다. 있다. 네, 맞습니다. 같이 딱 붙어가지고 비자가 나오게 되겠죠. 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국제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비자를 받게 되면은 부모 중에 한 명은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가디언 비자를 받게 되면은 네. 아버지가 여기에 있어서 학생 비자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네. 갱신할 때 갱신이 되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아버지는 갱신이 될지 몰라도 가디언이 갱신이 안 됩니다.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선은 가족들끼리 다 같이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겠다. 왜 그러면 저희가 뭐 지금 당장 M&H 비자를 받을 것도 아니고 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진짜로 정착을 해서 살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을 한 다음에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진짜로 디펜던트 비자까지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체험을 해본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 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IELTS 시험이기 때문에 맞아요. 영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40대 남성분도 한 2주 정도 열심히 저희는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주 정도 열심히 하면은 저처럼 5.0 이상은 받을 수가 있다. 물론 고득점은 아닙니다. 5.0이면은 5.0에서 6.0 사이가
일상생활에서 영어는 가능하나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정도? 아이들이 무조건 외국으로 온다고 해서 영어가 바로 느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절대 아니에요. 네. 네. 물론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하면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빨리 늘지만 그렇다고 막 유창하게 이렇게 영어를 금방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저희 부모들이 와서 네. 이렇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이제 다음 주 영상에도 또 뭐 재밌는 거를 네. 어떤 거 찍으실 거예요? 재밌는 거?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정답은 아니다. 네. 그냥 그 과정이나 조언 정도 해드리는 네. 거지 절대 정답이 아니다. 꼭 그걸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네. 삶에는 항상 정답이 없으니까. 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